가장 무서운 것이 되었네요. 어? 가장 두려운 것이 됐지. 원래 가장 소중하면 두려운 게 돼. 연예인 중 나의 이상형. 누구야? 근데 저는 사실 막 이상형이 또렷한 편은 아니라서 그냥 뭔가 바람둥이 멘트인데 그거. 얘도 오케이, 쟤도 오케이. 어, 너의 매력은 뭐냐? 매력 있어. 근데 이거 하는데 다른 형들은 뭐였을지 궁금하다. 다른 멤버들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세윤이가 가장 그렇죠. 가장 고민 많이 할 것 같아. 아, 근데 말이죠. 나 이거 못 고르는데 이제. 아. 빵이야, 떡이야. 어? 아, 내가 볼 땐 떡이야, 형. 형 왜? 빵보다 형 빵 먹는 거 나 거의 못 봤는데. 무슨 소리야, 참는 거지, 먹지 마. 아, 떡해 떡. 아, 떡해 떡. 빵. 아, 진짜? 어, 나 빵, 나 빵. 빵이 겁내 맛있는 게 많이 생겼더라고. 떡도 그렇지만. 어, 그래? 양념 후라이드. 아니 이게 뭐 어려워. 아니 이게 뭐 어려워. 후라이드 시킨 다음에 양념 소스 달라 그러면 되잖아. 너 막 장어 양념 장어 시키면 양념 발라가지고 구워주는 거랑 어? 아니, 찍어 먹으면 되잖아. 찍어 먹으면 다르지. 난 후라이드. 아 양념이랑 후라이드 쉽잖아. 와 어떡해 반반. 아이씨. 반반어. 짜장 짬뽕. 아 제발. 아 제발 짜장. 이거는 쉽게 고르는 사람이 있다고? 아 그래. 짜장 짬뽕. 너 뭔데? 짜장. 아 너무 쉽잖아. 짬짜라고 써. 탕짜? 아니면 짬짜? 최근 기준이야. 어. 짬뽕 써. 최근 기준. 내가 최근에 짬뽕을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럴 때는 이게 맞아. 두꺼운 삼겹살 대 얇은 삼겹살. 아 나 이거 못한다. 이거는 야 이건 안 돼. 이게 큰일. 아 이게 뭐가 어려워. 너 대패냐 생리냐 안 고민해? 어! 난 두꺼운 오겹살 좋아해. 이거 너무 잔인한데? 난 이제 얇은 걸로 갈게. 요즘 최근에도 최근 오케이, 기준으로 오케이. 얇은 게 또 육향이 또 세요. 그래? 어. 탕수육 구먹 찍먹. 아 이거 정말 이건 내 명언에 있는 거예요. 부먹, 찍먹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어라. 처먹인데, 처먹이야, 처먹이야. 처먹이라니까? 오케이, 오케이, 처먹. 넌 뭔데? 난 찍먹. 찍먹이야? 이게 탕수육 원래 부먹이야, 이 녀석. 원래가 근데 부먹이라고는 하죠. 원래 이게 탕수육 비벼서 나오는 거야. 좋아하는 부먹. 갑자기 일어나지 마라, 나 넘어가니까. 근데 나 왜 이렇게 궁지에 몰려있냐, 이렇게. 아침 식사 유무. 아, 이건 무조건 필요한데. 너 아침 먹니? 거의 안 먹지. 그 무. 나는 유. 무조건 먹어요? 늦게 일어나도 첫 끼가 아침이라고 보는 거지. 아, 그럼 난, 아, 그럼 안 먹어, 난. 아점 이런 거 하지 마. 한 끼 먹어, 하루에. 얼마 전에 김밥 한 줄 시켰다? 네 개가 남더라. 못 먹겠어서. 돈가스 하나를 다 못 먹나요, 요즘? 아니, 돈가스인데 이불 돈가스도 있고 작은 돈가스도 있는. 그냥 작은 기본 돈가스. 기본 돈가스. 잠이 안 올 때는 나만의 노하우. 많이 먹으면 배부르면 졸리지 않나? 배부르게 하기. 응, 배부르게. 와, 쩐다. 아, 좌우명. 형 뭐야? 형 드세요? 이유 없는 반찬은 없다. 자, 가훈은? 먹는 데는 아끼지 말자. 아, 진짜? 야, 이거 좀 어려워. 내 묘비명으로 하고 싶은 말. 김치찌개냐 김치찜이냐 김치찌개냐 응. 김치찜이냐 응. 풀지 못하고 간다. 야 이거 야 우리도 이런데 저기 이누염 커플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